지금부터 제21회 교회 개척의 날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교회 개척 후원선교회 회장 최용관 장로, 귀선교회는 교회 개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예배와 전도 지원, 봉사와 후원 등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여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2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승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 이영훈. 감사패 장로 전도단 단장 박대순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농어촌 선교회 회장 송경화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교회개척의 날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하성 총회장이시며 한일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신덕수 목사님께서 축사를, 또 영목회 회장이시며 순복음 도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준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